매일 말씀 묵상일기 시편 71편 14절에서 15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.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.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할 수 있는 이 삶이 축복이다 외치며 소리외치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, 사랑, 은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외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축복이다.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당장 내 자신에게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그 구원을 내 입술을 통하여 내 귀에 들리게 한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축복이다. 또 주를 찬송하는 것 더욱 주를 찬송하는 것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위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욱 찬송 찬양 경배하며 또한 소리외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선포, 전하며, 말하며, 외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축복이다. 주님을 모른다라면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는가? 주님이 없었다라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갔겠는가?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에게 소망이 있었다.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, 능력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애를 써 보던 삶이었는데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큰 열매를, 좋은 열매를 그냥 먹고 살아가는 데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의를 이루어가는 선을 만들어 나가는 생명을 죄를 이겨나가는 그 일들은 할 수 없었다라는 것. 그래서 헛된 인생,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극히 크신 공의, 죄를 심판하시는, 죄를 증오하시는, 죄를 허용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 위에 온몸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한 구원을 얻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.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외치며 살아간다. 이게 축복이 아닌가? 주님, 내 삶에 많은 것 없을지라도 내 삶에 주님이 있어서 내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 살아갑니다. 내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크신 사랑, 은혜, 공의와 구원을 내가 알기에 소리 외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크심을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애써서 그 이름을 알리고자 합니다. 주님, 어떤 목적보다도 이미 내가 경험한 내가 알게 되어진
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더욱더 소리 외쳐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